낙지 맞아요. 예, 오늘 그 제가 그 낙지집에 갔는데 예, 아들분께서 시청자분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 손님이 맞냐고 이러길래 제가 맞다 그랬죠. 그래서 제가 그 가자를 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아들분께서 가자를 그냥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. 그 강정이었거든요. 근데 사장님이 이제 아버님이 나와서 아들한테 뭐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 바로 나왔습니다. 예, 아 감사합니다. 아 가자 진짜 잘 먹겠습니다. 제가 우리 직원들 회식 한번 그 낙지집으로 한번 가겠습니다. 예, 아버님한테 그 가자 그 오늘 받아간 거에 대한 보답 꼭 하겠다고 말씀해 주세요. 예, 아니 그 아들이 갑자기 쿨하게 아 그냥 가져가서 이러길래 제가 그냥 가져가려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뒤에서 나오시길래 예, 바로 도망 나왔거든요. 예,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예, 한번 가서 네, 한 그 20명 정도 예, 회식 한번 하겠습니다. 우리 아, 배 아파. 자, 파일 올라오고 있죠. 아, 근데 맛있더라. 예, 정말 그 과자가 맛있었고 예, 진짜 그 낙지집에서 그 낙지를 먹었는데 오늘 여자친구랑 싸웠거든요, 낙지 때문에. 예, 제가 낙지 더 많이 가져왔다고 그 자기는 야채만 먹는데 낙지만 가져왔다고 저한테 솔직히 아까 싸워가지고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예, 과자 먹고 나서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. 자, 오미로 올라오고 있고요. 가스까지 올라가는 윤찬희 선수입니다. 예, 윤찬희 선수. 자, 이번 경기 예, 원베로에 가스 올라가고 있는데요. 지금 투혼 경기다 보니까 예, 이 투혼에서의 이 두 선수가 더욱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소닉님께서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. 아 근데 낙지 진짜 맛있던데 나는. 예, 진짜 낙지 오늘 먹었는데 진짜 괜찮았어요. 네. 덮쳤더니 소닉님께서 스카이 감사합니다. 예, 여자친구 그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예, 거기 낙지집을 한 세 번씩 가신대요, 일주일에. 그래서 오늘 갔는데 예, 시청자분이시더라고요. 자, SGV. 자, 사이월의 스코어. 아니요, 오늘. 자, 내려오고 있습니다, SGV 지금. 투혼 경기 서로 정찰을 근데 더럽게 잘 안 해요. 3분 때 돼야 정찰을 해요. 마린 한기로. 예, 그만큼 1군 하나라도 예, 아끼겠다라는 거죠. 1군 하나라도 아끼겠다라는 거죠. 지금 소닉 낙지 같이 생겼네요. 예, 감사합니다. 제가 지금 캠 키니까 SCV 얼굴 업그레이드 아니 SCV 패치 됐냐고요? 이거 저 BJ 소닉 얼굴인데요. SCV가 패치했는데 뭔 개소리야. 캠이 장난하나. 자, 이러면서 마리앙이 잡고 마리 SCV 이제 정찰을 다시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. 자, 저는 폰을 그 갤럭시 노트와 예, 갤럭시 3를 쓰고 있죠. 자, 벌창기 돌고 있는데요. 이제 갤럭시 노트 3 나오면은 이제 노트 3로 바꾸려고요. 자, 벌창기 돌고 있습니다. 앞마당에 넥서스 올라가 있는데 미안해요 님께서 배웅상 감사드리고요. 드라곤 한기가 지금 자 가고 있는 SCV. 자, 이쪽 앞마당 쪽 보고 캠네라 소닉 님께서 배웅상 감사합니다. 자, 본진아에 쑥 들어오는데 윤찬이 예, 지금 로보틱스까지 올라간 상황에 벌창이 들어옵니다. 들어와요. 예, 들어옵니다. 벌쳐 들어와서 자 프로브를 견제해주기 시작해요 지금. 자, 킹팡님께서 스카이 감사드리고요. 이러면서 벌창기로 적절하게 자 SCV한기 달라붙습니다만 벌창기는 빠지고요. 자, 원팩에 탱크와 마린들 찍어주면서 자 이쪽에는 SCV는 자 드라운에게 맞고 있어요. SCV 잡힙니다. 그래도 볼만큼 봤어요 유찬이 선수. 예, 볼만큼 봤어요. 자, 드라군 아 벌창기도 잡히죠. 벌창기
자 원마린 탱크 찍어내면서 커맨드까지 완성이 되고 있고 자 마린과 탱크가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자 윤용이님 스티커 한 개 감사드리고요 윤용이님 스티커 한 개 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마린 탱크들이 자 투팩 상태에서 병객들 또 계속적으로 찍어내고 있는데요 소닉 몽군 홍규님 예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앞마당 쪽 자 드라운드까지 자 이쪽에 또 리버까지 준비하는 자 박수범 선수인데 투탱크와 마린드 끌고 자 나갈 준비를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는 윤찬이에요 지금 솔직히 소닉 킨 닮지 않았냐? 내가 안 닮은 게 뭐야? 아니 모든 괴물의 얼굴을 다 나 닮았다라는 거네 아니 그럼 내가 그냥 괴물 SF 찍을 필요 없이 내가 그냥 주인공 하면 되겠네 괴물 영화 주인공 아니 무슨 괴물마다 다 나 닮았대 박수범이 이 리버로 좀 날카롭게 윤찬이를 압박할 수 있을까요? 윤찬이를 압박할 수 있을지 SC방에 나가면서 자 벌처 탱크들 끌고 마린들까지 타이밍 좋아요 리버 딱 나오기 전 타이밍인데 자 리버 5초밖에 안 남았어요 5 4 3 2 1 땡! 이런 개불알 자 이러면서 지금 탱크와 벌처들 와요 마린들까지 끌고 마이네 어우 마이 뭐죠? 갑자기 일어섰다가 멈춰있는 마인이었습니다 터렛 깔면서 자 이제 리버 나왔습니다 이제 리버 나왔어요 이제 리버 나왔는데 자 마린과 탱크들 침착하게 컨트롤해주는데 마린들도 많이 잡혔습니다 벌처들까지 와서 마인들 깔아주면서 막아야 되고 박수범은 리버가 있긴 합니다만 시니모드가 자 마인들 깔면서 드라운드 최대한 안 잡혀야 돼요 자 터렛 아직 완성 안 됐습니다 아 난리 납니다 아이고 리버 경기 끝나는 분위기에요 리버 잡히는 박수범 앞마당 쪽이고 아 마인 조심해야 돼요 탱크 시즈 못했고요 아 박수범 이게 박수범의 단점이에요 박수범 너무너무 잘하다가 항상 어우 역대박 유도해보지만 마지막에 이래요 박수범이 아 아 이렇게 되면은 탱커 벌쳐도 마인 깔고 넥서스 압박을 주고 있는데요 자 터렛 투터렛입니다 드라군 한개 내리면서 역대박 계속 유도해보지만 생각 아 셔틀 터지고요 리피하면서 탱크는 살리고 있는 에 윤찬이죠 윤찬이 GG 윤찬이가